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이 나오죠? 뭐를 차감한다 그랬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은 실질소득이 나오죠?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소득에서 이제 차감하는 게 뭐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다른 사항이 없다면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내용 필수입니다. 자, 283쪽. 항상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딱세 가지를 알아야죠. 뭐,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몇년 이상 보유하고 필수가 장기 보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해주죠. 그리고 등기돼야 됩니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세 가지가 기초입니다. 자,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 자, 등기된 비사업용 땅도 3년 이상 보유하면 해주죠. 5년이니까 3년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범위 5. 자, 2주택자 등기되지 않았다.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등기돼야 돼요. 상가 2년 6개월, 3년 못 채웠죠? 안 해주고. 1세대 1주택도 2년 6개월 안 해주죠? 3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10년 보유한 토지인데 미등기는 무조건 안 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1번. 그 다음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다. 1세대 1주택. 이게 뭐예요?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주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은 필수가 뭐다? 3년 보유. 그리고 and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죠. 그럴 때는 1년에 4%씩 해주네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12%, 8%. 그럼 최저 몇 프로다? 12%, 8%니까 24. 근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죠? 10년 거주하면 1년에 4%, 10년이니까 40. 4%, 10년이니까 80.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4에서 80%까지 올라가죠? 그럼 2회. 2회는 3년 보유하면 최저 몇 프로? 2%니까 최저 몇 프로다? 3년 보유하면 1년에 2%, 이에는 1년에 4%씩이죠? 그럼 2, 3은 6, 최저 6%. 그 다음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몇 프로다? 30%. 반드시 이렇게 각각 공제율이 다릅니다. 최저 2, 3은 6.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한도가 30이다. 1번.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80% 맞죠? 항상 뭐에 80%다? 양도 차익의 80%예요. 양도 가액에 속지 말자.
자,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연안주택은 이거 개정됐어요. 최근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한다. 이게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1년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언제까지다?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동안 유예를 뒀죠. 그래서 22년 5월 10일부터 그 다음 22년보다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2번은 뭐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네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이렇게 해당하는 주택은 언제까지 팔았을 때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까지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가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숫자가 들어가면 적용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죠. 합이 3인 경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은 적용해줍니다.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 보유기간이 3년 토건 조만해주죠. 단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요. 승계조합원은 제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그 다음 5번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래서 2번, 3번 조심해야 돼요. 근데 2번은 뭐다? 다주택자만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서 장특공제를 해준다. 다주택자. 그래서 2번. 그러나 3번은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다주택자를 계산할 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합이 3이죠? 이거는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오리지널 다주택자만 이번에 나와 있네요. 개정령이, 시행령이. 그래서 2번만 조심하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오리지널 주택이죠?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가 들어가면 적용한다로 바뀝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은 옳은 지문이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합쳐서 합이 3. 이 내용은 지금 개정령에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41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니은은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수증자가 벌써 틀렸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틀렸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시작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틀렸네요. 그 다음 3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죠. 맞는 지문. 그 다음 장특공제는 수에 양도하더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토건조란 자산별로,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소득별 틀렸네요.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집이어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집이었죠? 그럼 3년 보유는 뭐다?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고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한정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3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옳은 지문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집이었기 때문에 한정하고 그리고 10년 보유한 상가. 상가는 1년에 2%죠? 1년에 2%니까
몇 프로를 공제한다? 20%가 공제가 되네요. 1년에 2%,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30%이다.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두 개네요. 답이 두 개다. 디귿과 뭐예요? 미음이다.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2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세대 1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네요. 그래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필수 3년 보유하고 필수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합쳐서 4%씩 계산한다. 자, 그 다음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법령 1세대 1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를 안 해. 자, 2년 거주를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면 2%짜리를 적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별 몇 프로? 6에서 30%를 적용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3번. 등기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년 이상.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면 안 되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딱 하나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속지 말자. 그 다음 4번. 결손금이 생겼네. 그럼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하죠? 그래서 토지와 주식 결손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를 안 합니다. 합산 안 합니다. 주식이니까. 그러나 토지와 취득권리가 나오면 같은 자산이죠. 1호 자산 합산합니다. 주식은 다른 자산. 자, 그 다음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건 등기된 걸로 본다. 공제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43번으로 돌아가네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거주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연수 및 거주 연수별로 4%씩 공제하되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는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80%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법령에 정한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일반주택과는 달리 9억 기준이 아니라 12억입니다. 12억.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만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다. 그래서 9억 초과 부분은 과세할 때 장특공제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억 초과는 과세하죠. 과세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합니다. 초과 부분 9억 기준이 아니라 고가주택 고가조합원 입주권은 12억 기준이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법정요건 3년 보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죠. 다만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따지고 과로 가업상속을 받으면 비율만큼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제외. 그래서 상속은 일반적인 거는 상속개시일. 가업을 이해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과로는 제외입니다. 포함하면 큰일 나요. 과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비율만큼 기산한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가 끝났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면 기본공제 250을 빼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다 해줘.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주되
공제는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소득별로 연 얼마를 공제한다? 250만 원.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는다. 연 250.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소득별로 연 250. 1호 소득에서 250. 주식에서 250, 사모에서 250, 소득별로, 자산별에 속지 말다. 자산별은 장특공제예요. 그럼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 뭐다 해줘요. 기본공제니까 건물 해줘. 보유기간 안 따져. 임차권 해줘. 그리고 3번은 뭐다? 미등기 안 해줘. 미등기 안 해주죠. 그죠? 미등기. 법령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 조정 대상 대역의 2주택. 적용합니다. 국외 것도 해줘요. 결국은 뭐만 안 해준다? 미등기만 안 해준다. 과로는 제외. 법령에서 정한 거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제외.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45번. 자, 기본공제로 들어가네요. 그럼 기본공제 1번. 기본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에 속지 말자. 그럼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기초공제죠?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근데 뒤에가 틀렸네요.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양도 물건 관계없이, 보유기간 관계없이 미등기간이면 다 해주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리고 3번, 공제는 소득별로 벌써 틀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 끊어야 돼. 밑 틀렸잖아요. 밑. 주식이 끼어들면 안 되죠? 기타 자산 끊고 또는 주식 등에 이렇게 자산별이 아니라 벌써 틀렸네요. 소득별 해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 4번 감면소득 일반소득과 감면소득이 섞여 있을 때는 순서를 정해야죠. 뭐를 250 순서대로 공제한다. 감면소득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감면소득 외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할 때는 순서대로 순차대로 그다음 기본공제 국외 것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그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46번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고 공유는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각각 250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유관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 국외 거 적용한다. 소득별로 하되 양도 차익이 아니라 항상 기본공제는 양도 소득이 있어야 빼니까 소득 금액에서 정답이 5번이네요. 그리고 47번은 별표시.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요. 비교. 1.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한정해요. 미등기는 안 해주죠? 뭐가 빠졌어요? 조합원 입주권. 한정하여. 토지 및 건물. 괄호 옆에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하여. 그럼 1번이 틀렸고. 그리고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장특공제는 뭐다? 항상 양도 차익.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도 해주죠? 장특공제, 기본공제. 그래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 다음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다. 그러나 밑에는 뭐다?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 기준이죠?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취득한 날로부터 줄여서 뭐다? 줄여서
칭여자. 그다 칭여한. 칭여받은 하면 틀려요. 칭여한.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48번으로 들어갑니다. 48번은 1회계기간 동안 여러 차례 양도하다 보면 각각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결손금, 손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럼 합산하잖아요. 1억끼리는 합산하고 다른 자산과는 합산을 할 수 없다. 그럼 딱 보니까 1호인데 주식이잖아. 주식은 1번, 2번, 3번, 4번과 합산할 수 없다. 그러나 1번과 4번끼리는 합산합니다. 같은 자산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49번. 별 하나 한번 붙여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양도차손 공제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결손금. 손해났잖아요. 자, 1번. 토지와 뭐다? 지상권. 같은 자산이죠. 1호.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틀려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죠. 항상. 그 다음 2번. 자산별 양도차산은 공제해야 돼. 처음 1순위가 같은 세율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에서 통산한다. 막 통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세율끼리 통산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통산하고 그 다음 3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 퇴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양도세는 미공제분 결손금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오로지 양도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22번. 그래서 22년 양도차손은 미공제분 결손금이 남아있죠? 그럼 23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공제분 양도차산은 내년엔 내년 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투기 목적이니까. 그래서 3번, 4번은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같은 재산이죠?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과는 뭐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주식은 다른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50번. 별딱 붙이고요. 전체 문제네요. 과세표준 1번. 1번은 뭐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포인트가 뭐다? 지정지역. 그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해야 돼. 일괄. 합쳐서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다. 그 다음 2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호 자산이죠? 원칙은 뭐라고 한다? 실지거래가액.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네요. 자, 3번. 양도차익에 기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다. 실거래가액이 아니죠? 그럼 추계했다는 거잖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계산공제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계산공제. 자, 그 다음 장특공제는 토건 조만해 주되 3년 이상만 해줍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한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2020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가 들어가면 적용한다로 바뀝니다. 최근에 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적용한다. 틀려.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팔아라?
1년 이내 팔때 숫자가 들어갈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기본공제는 연 250을 하되 과로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그럼 기본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별로, 자산별로 하면 틀리죠?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이네요. 51번. 자, 옳은 것 1번.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권리와 토지가 부딪혔죠? 손해났다. 취득권리와 토지는 같은 재산이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 결산금. 2번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서 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자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를 물어봐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거를 물어봐. 그럼 산입 된 거니까 뭐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을 물어봐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공제받았죠? 그럼 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뭐다?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뭐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그다음 양도소득은 뭐다? 퇴직과 뭐다? 종합소득과는 합산을 안 합니다. 구분하여. 이거를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정답은 3번.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12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그럼 15억이야. 고가주택. 근데 양도차익이 얼마나 왔어요? 양도차익이 얼마나 왔다? 5억 원. 그럼 비율만큼만 과세하죠? 곱하기 양도가액 15억분의 15억 빼기 얼마야? 12억.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15억 중에 뭐다? 12억을 빼잖아요. 12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 그럼 비율이죠? 3 밀은 3, 3, 5, 15. 그럼 20%. 그래서 12억을 차감한 20%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1억. 1억, 3억은 틀렸네요. 양도차익이 5억이잖아. 5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만 과세합니다. 5분의 1, 20%. 1억이다. 아주 중요한 거야, 4번 이거. 자, 5번.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죠? 근데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으면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기본공제까지. 근데 이번에 장특공제 개정된 게 있어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언제까지 팔아라?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 숫자가 들어갈 때는 뭐다?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뜻이네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52번.
2월 과세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갑을면 갑, 을, 병 또는 을, 병, 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증여자, 수증자, 증여합니다. 몇 년 이내 양도하는 거다? 5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 그래서 취득가액도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 그리고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갑의 취득일부터 시작하라. 세율.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라. 이게 2월 과세죠?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하고 팔았으니까 양도세 납부하죠?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입니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해. 그럼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누구랑 하는 거다?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증여세 안 돌려주죠?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포인트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둘 사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섯 개가 필수예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 1번.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몇 년?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토건, 특, 취득 권리만. 나머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그리고 증여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장특공제와 세율을 판단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기준입니다. 세 가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약관을 나봐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답은 3번. 그리고 증여자와 취득일로부터 양도세를 계산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증자입니다. 수증자입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 그래서 5년 이내에 이혼하더라도 유의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에 포함한다. 그러나 죽어야 돼요. 사망하면 2월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53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6년, 갑이 2016년이네요. 얼마 부동산을 취득했나요? 3억. 자, 그러다가 어떻게 배우자 을에게 2020년 증여를 하니까 증여가액이 얼마로 결정됐나요? 8억. 그 다음 이거를 2022년도에 10억에 양도했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네요. 그럼 8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다. 2년 만에 팔았네요. 자, 그럼 나왔잖아요. 1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뭐다? 을이다. 을. 을이에요. 을이라고요. 틀린 거네요. 을이다. 맞죠? 그 다음 양도소득금액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죠? 왜? 예.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2016년에 취득해서 22년, 3년 훨씬 지났죠? 적용한다.
그 다음 양도차익계 산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3억이다. 3억이네요. 그럼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 공제된다. 틀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밑에서 공제한다. 틀려요. 위에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세액 공제 틀렸네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지지 아니한다. 이게 전형적인 이월과세 사례 문제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만 알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답이 보인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월과세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월과세. 자, 그다음 54번. 자, 소득세 법령상 갑이 등기된 소재 상가 건물을 아버지 을에게 증여받고, 그럼 배우자 아버지, 자, 가족이죠? 존 직계 비속이네. 증여받고 누가? 갑이. 갑이. 그럼 이게 뭐다? 갑. 을이 뭐다? 아버지예요. 항상 이번 시험에 을갑을 정리하세요. 병에게 5년 이내 팔았다. 주인공은 갑이라고요. 여기에서는 을이 아니라. 갑. 아버지, 을에게 증여받고. 그럼 누가 증여받았다는 거야? 갑이, 을에게 증여받았죠? 갑이, 아들 또는 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자,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뭐다? 이월과세네, 기역. 양도일로부터 갑이, 예, 갑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돼요. 5년 이내에 증여, 갑이. 자, 그 다음, 니은.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누구 걸 적어라? 아버지, 을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틀렸죠? 을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 을이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 당시 틀렸잖아요. 그리고 디귿, 증여세 누가? 갑이죠?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잖아요. 그리고 장기 보유에 관한 산정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을이 취득일로부터 갑.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가 증여를 받았다? 갑이. 그래서 갑과 을, 증여자, 수증자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죠? 니은은 뭐다? 틀렸네요. 갑이. 갑이 아니라 을이. 증여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은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참고한 2월 과세는 필수라고 그랬어요. 필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